다크호스가 등장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진짜 잘하면은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벌써 총선이 몇 주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. 그러네요. 총선의 이슈도 있고 이제 미국 대선의 뭔가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정치판이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이 TV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되고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네. 의석을 한 160석을 그쵸.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네. 이 의석수를 다음 총선 때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. 사실상 과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300석 중에 150석이 과반인데 과반 이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결과죠. 이제 진보 쪽에서 과반의 의석을 가져간 것 치고는 뭔가 민생의 법안이라든지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의 뭔가 대처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발빠른 진보적인 성향의 대처가 됐느냐를 물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아쉽지 않나?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와닿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제 총선 이제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일단은 의석수를 딱 보니까 다크호스가 등장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신당도 많이 창설하고 이야기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요게 아마 의석 확보를 좀 하는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좀 의석을 많이 뺏길 것이고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의석을 좀 뺏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보 쪽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160석 진짜 잘하면은 유지하는 선 정도고요. 과반이 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. 한 140석에서 130석 정도?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. 아무튼 과반을 못 넘긴다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와요. 진짜 잘하면 과반 조금 넘기는 150석, 160석 사이 요조 유지선인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정치적인 이제 이슈이긴 한데 공천을 하는 입장에서 공천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정가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논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공천을 줬는데 논란이 되는 분들 좀 이런 분들의 내부적인 사정이 굉장히 구설수가 많이 돌지 않을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좀 총선을 마무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100석 이상 그쵸 120석 130석 가반에 근접한 의석수를 확보를 하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뒤로도 가고 싶진 않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. 그래서 좀 이제 이 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안건들을 많이 발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요 4년 동안 이제 정권이 한번 바뀌었잖아요. 이제 대통령님이 바뀌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좀 아쉬운 결과이지 않았나. 그 다음에 이번 총선이 끝나고 이제 의석수가 확보가 좀 되고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이제 서민들을 위한 민생들을 위한 방안들이 많이 발현이 되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요. 진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IMF를 능가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 않나. 무역수지도 힘들고 내수경기도 얼어붙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올라서 이제는 밥 한 끼가 만 원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딜 가든 국밥 한 그릇 만 원, 돈가스 한 장에 만 원. 만 원 이하로는 뭐 먹을 수 없다. 그래서 좀 내가 차를 먹으면 만 원처럼 2만 원. 고깃집 둘이서 가면은 5만 원, 6만 원.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좀 뭔가 이렇게 내수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살펴서 우리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뭔가 고초가 좀 덜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인 방향 감각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한우두릉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